번째입니다만은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드릴 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매우 긴장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평소보다 제가 더 왜소해지고 위축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최선을 다하고 온 힘과 온 마음을 다 써서 최고의 기술로 만든 제품을 소개드리는 자리지만 과연 진정으로 우리 신제품이 고객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짧지만 신제품을 출시하기 전에 저희가 갖는 고민과 그리고 우리 신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드립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하루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스마트폰이 고객들께 제대로 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출발해서 화려하게 첨단 기술로 무장되어 있는 제품을 또 그러한 기능들을 내장시키기에 앞서서 보다 근본적인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거듭된 질문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폰의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의 사용기간을 늘리는데 모든 가능한 기술이 총동원되어야 하겠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는 마치 산업 현장의 기계장치에는 가장 내구성이 중요하고 항공기를 설계함에 있어서 안전성이 가장 마땅히 중시되어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저희 회사의 1600명의 연구진은 온 정성과 온 힘을 다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을 최고로 결집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기존 제품보다 약 34% 정도의 휴대배터리의 생명력을 연장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즉, 이는 사용자 측면에서 폰의 생명력을 더 연장시키라는 고객과 시장의 명령을 담은 제품이 바로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베가레이서 2입니다. 물론 더불어서 말씀을 좀 더 올리면 본 제품은 빠르기, 첨단성, 디자인, 배터리 라이프 등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하게 세계 최고의 제품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애플과 삼성이 신제품을 공개한다 합니다. 저희는 세계 최고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베가레이서 2로 시장에서 고객 앞에서 그들과 당당하게 겨뤄볼 생각입니다.